여러분, 지금부터 이문재와 함께하는 잠깐만 홈쇼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이 무선 청소기인데요. 상품의 개발자인 유민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좋은 청소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민상 무선 청소기요. 먼지 자동 인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직접 보여줄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어이, 자, 한번 켜볼게요. 예? 테이블 밑에 먼지가 있습니다. 어, 여기 먼지가 있네. 청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얼굴이야, 기가 막히다. 예. 이쪽까지? 다리 들어봐, 이 털 빠지는 거 봐. 비껴봐, 이 녀석아. 털 봐, 털. 뭐야, 이거? 사람 사는 방에 웬 신내가, 개밥 신내가 나게. 저 털갈이에. 꺼봐! 왜 여기서 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대표님, 근데 정말로 개밥 신내 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이제 청소를 했으니까 청소통을 비워야겠죠? 여러분, 저 유민상 무선 청소기는요, 빨아들인 먼지를 강하게 압축시키기 때문에요, 오. 먼지통을 청소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먼지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을 많이 청소했거든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먼지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됐냐면요. 예. 아유, 이 머리카락 보세요, 머리카락. 네. 예. 살랑살랑. 잠깐만요. 깔끔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나온 이름 써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자, 이쯤에서 주부구단 김수영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구단 김수영입니다. 요즘 유민상 청소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어린아이들 흘린 이 과자도요? 아, 청소기만 있으면. 오.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내 거야! 야! 그만 먹어! 야! 난리 내 피고! 아니, 쟤! 더러운 거 먹네요, 그냥. 야, 정말 좋은 제품이죠. 예. 자, 이렇게 제품 설명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청소기 돌려야 할 때,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유민상 무선 청소기는요, 무소음 헤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예. 소리가 여러분 하나도 안 납니다. 잘 보세요. 조용하죠. 이거는 그냥 빗자루질 아닙니까?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 너 왜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근데? 얼마나 조용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품이에요. 예, 되게 편하네요.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유민상 무선 청소기는 여러분,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고속 충전.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어. 자, 지금 이 제품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거든요. 제가 충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충전기도 놓고. 자, 충전을 한번. 자, 하나, 둘, 셋. 자, 잠깐만요. 얘가 전기가 나갈 정도로 먹나요, 전기를? 하나, 둘, 셋. 아, 충전 완료. 띵. 아, 잠깐만요. 아, 전기를 얼마나 먹는 거야? 이 한 대 충전할 때마다 아파트 한 동씩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빠르겠어. 자, 이쯤에서 저희 소비자분 모셔서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산동에 살고 있는 33살 정혜철입니다. 유민상 청소기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쓰고 귀가 먹었어요. 뭐라고? 유민상 청소기 한번 써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 괜히 샀다. 야! 유민상 청소기 힘이 얼마나 센지 청소기가 넷째 계획이 있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인마! 안 들려요! 뭘 안 들려? 여보세요? 야, 들리는 것 같은데 너? 야, 들리지? 저 뭐예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따뜻한 우리 집은 맨드라미. 행복한 우리 집은 맨드라미.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보일러는 역시 유민상 무선 청소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야, 이게 보일러야? 야, 이거 박바닥 가져가라, 이거. 이거 가져가! 어때요, 너무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유민상의 명란젓이었습니다. 아, 청소기라고! 아이고.